안녕하세요. 네. 75쪽이죠? 25번? 네. 작업법 문제네요. 1번. 6시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서자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음이 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음이는 서가 아니고 뭐예요? 어서죠. 어서. 그래서 되어서라고 써야 되겠네. 이렇게 쓰든지 축약해서 밑에 글로 쓰든지. 2번은 어들의 같은지니까 맞는 말이죠. 선택이죠. 선택. 3번은 지금부터 줄에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입에는 사람을 치면 쉽고, 원래는 사람을 치면 쉽고가 틀린 말이었는데, 맞는 걸로 바뀌었죠. 사람을 씻는 것도 되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1번으로 해야 되겠죠. 26번. 올바르지 않은 문장. 1번. 내가 말이 되고자 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주어가 관여어 플러스 천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뭔 바다는 것이다니까 소설은 일단 맞아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내가 말이 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끼니를 가리지 말자는 것이 이상했죠. 2번을 보시면 가정 파괴 현상의 문제점 과를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럼 앞에가 문제점 명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 대안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한다는 되겠지만 문제점을 마련한다는 안 되죠. 그래서 틀렸죠. 할머니 어머니 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가 원칙일 텐데 시를 뺐던 이유는 앞존법을 적용했다는 뜻이네요. 할머니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죠. 앞존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기원세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계시겠습니다. 한번 틀린 말이죠. 답은 2번. 27번. 올바지 않은 문장. 좋은 사람 있으면 나 있고 소개해줘 그랬는데. 소개해도 되죠. 소개시켜줘 하면 틀리고. 2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상이 없죠. 3번. 그의 용감한 아들은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원래 틀린 문장이 있다면 용감한 그의 아들은 틀린 문장이었을 텐데 그의 용감한 아들로 바꿔가지고 맞는 문장으로 바뀌었네요. 4번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 대다 어지다 해서 이중 비동이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28번 올바른 문장. 이것은 환경의 변화로 보여진다. 보이다 어지다. 보이 어지다. 이중 비동이죠. 틀렸고. 외할머니께서 이번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깨서라고 힌트까지 줬죠. 그러면 뒤에는 시자를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셨습니다. 라고 추천표문을 써줘야 되겠죠. 3번 밤새 비가 오지만 아직 강물 크게 붙지는 않았다. 붙다가 불지일까요? 이게 디귿불귿측은 모음이 올 때는 디귿이 룰로 바뀌지만 자음이 올 때는 안 바뀌지 않나? 그래서 거기 보면 붙이 그랬으니까 자음이 왔기 때문에 여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붙지 않았던 이상이 없고요. 근데 붙지는 않아 있는데 앞에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온 거는 붙지 않은 것보다 더 먼저 왔어. 그러니까 비가 오지만이 아니고 비가 왔지만이라고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거기가 틀린 거죠.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은 언제나 인기 많다. 이게 맞는 문장일 텐데 이게 만약에 틀렸다면
어머니의 그림은 이렇게 쓰면 중의적으로 틀린 문장이었을 텐데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에서 이상이 없네요. 답은 4번. 29번. 올바르지 못한 것. 저희 회사는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키고 있다. 틀렸다면 시키다 일 텐데 가동하고 있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네요. 틀렸죠. 상담원이 중간의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상 없죠. 제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신 안 계십니다. 어디 이상 없고 사실 저도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존대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겸양어죠. 존대어는 높임말이고 겸양어는 낮춤말인데 말씀이 남의 말을 높일 때도 쓰지만 그렇죠. 자기 말을 낮추는 겸양어로도 쓰이죠. 그래서 드릴 말씀 앞에가 절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30번 철수는 공을 던지는 것이 이상하다. 겉자 때문에 중의적이죠. 던졌다는 상황이 이상할 수도 있고 던지는 자세,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동생이 밥을 먹였다. 이게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먹이다 이 표현이 파생 접사에 의해서 이 사동, 그죠? 사동 표현일 텐데 이게 이제 이상이 있다면 직접과 간접이 다 됐을 텐다는 얘기죠. 3번 바둑을 잘 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이다. 이상이 없죠? 답 3번이네요. 그러면 4번 형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어한다. 이게 형은 때문에 중의적이죠. 가령 밥은 먹었다 하면 밥은이 주어가 아니고 목주어가 되고 밥은 많다 그럼 밥은이 주어가 되죠. 그럼 여기서 형은이라는 이 말이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한다 뜻일 수도 있고 형을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한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3번을 제외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질문. 31번 우리말 적지 못한 문장. 그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위에 문제가 우리말 답지 못한 물어봤죠.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야? 외래어 표기를 찾으라고 말이죠. 외래어식 표기. 그러니까 번역구 문장. 외국어식 표기. 이거를 찾으라고 말이죠. 그 사람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없고 나는 여러분이 최선의 꿈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 없고 정치인의 요거죠. 에게이서네요. 에게이서 에이서 이거 일본어식 표현이죠. 그래서 에게이서 에이서 틀린 말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우리말 답지 못한 거죠. 4번 그것은 한 개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77쪽 자, 다음 작품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걸 물어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해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모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시처럼 장렬하고 일체가 머릿속에 사멸한 연금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렸네요. 이 뒷부분은 그러다 보면 사막 그 극한적인 공간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초 안에 뭐였다? 생명에서죠. 유치원 하면 짝꿍이 누가 있어? 서정주가 있죠. 서정주와 유치원 이 두 사람은 무슨 파신이더라?
생명파신이죠. 몇 년대더라? 1930년대. 무한 사람인데 생명파라고 부르더라. 이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주제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사람은 어떤 이상형을 추구하지만 어떤 항상 도달하지는 못하고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항상 이상형을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주제가 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제일 텐데 한번 봅시다. 뺐는데도 소리 나는 이유는 뭐지? 그 다음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 회의라는 것은 의심을 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지식이 의심을 품는 것 어떤 의심을 구하지 못하고 라는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이런 뜻이죠. 내 또한 그 말은 나 또한 그 말이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다 지지 못하여 이런 뜻이니까 나 또한 삶의 애증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삶의 감정을 다 극복하지 이기지 견뎌내지 못하여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의심 품는 것을 어떤 의심을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즉 내 지식이 한계가 있고 나 또한 삶의 감정을 다 견뎌내지 못할 때 그러면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 상황까지는 화자가 어떤 거야? 좋은 상황이야? 좀 좋지 않은 상황이야?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그 말입니다. 생명파 시인으로 본다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지 못했을 때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병든 나무처럼 이라겠네요. 그럼 화자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그렇죠? 불완전한 모습을 병든 나무에다가 비유했죠. 처럼이란 말을 들었으니까 비유법 중에서 무슨 법일까? 직유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강조하지만 생명파 시인이기 때문에 이 병든 나무라는 것은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건데 화자의 어떤 모습이야? 생명의 본질을 완벽히 자각한 사람이야? 아니면 생명의 본질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야? 그렇죠. 해결하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죠. 그런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딪힐 때 저 모남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습니다. 나한테 가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이런 것은 역설법 아니죠. 시적 허용일 텐데 시적 허용인데 자기한테 가자 자기한테 가라라고 할 때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화법입니다. 의지적이죠. 자 보면 내가 화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병든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긍정으로, 부정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병든 나무의 모습은 지금 생명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죠. 병든 나무로 비유했어. 화자의 모습을. 그러면 이대로 놔둬도 병든 나무처럼 해서 죽을 거예요. 근데 뭐를 좋은 세상 네? 해결하고 싶겠죠. 해결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자라고 했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공간은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병든 나무로 비유했는데, 병든 살아 생생한 생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 죽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병든 나무로 비유했는데 아라비아 사막 가면 더 죽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이 부딪힐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원래 사전적인 뜻은 아라비아 사막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힘든 공간이야. 살아가기 힘든 공간인데 그쪽으로 가자 그랬죠. 그럼 문맥상 이 아라비아 사막은 긍정으로 쓰이는 거야? 부정적으로 쓰는 거야? 긍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사막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야? 역설적인 상황이죠. 역설적인. 그럼 이제 속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어떤 생명의 모습을 다 죽어야 정식적인 생명을 알 수 있다. 그런 좀 황당한 논리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시라 그래? 더 관념적인 시라 그래? 관념적인 시라 그러죠. 이런 시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면 어떤 좋은 모습을, 생명 본질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추구할 수 있다 그 말 아닌가? 그죠? 그러면 뭘 없어요? 현실적인 가치를 다 죽여야 없어요. 현실적인 것들을 가치를 다 없애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아라비아 사막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나 봅시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은 흰 태양이죠. 거기는 태양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일체가 모든 게 머릿속에 사멸한 죽어버린 소멸된 영겁 아주 오래된 허저 허무와 정막에,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곳이죠. 오직 누구만이 살아가냐면 알라의 신만이, 어떤 절대자만이 살 수 있는, 밤마다 고비노 방어는 열사 뜨거운 사막, 뜨거운 모래, 뜨거운 모래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알라의 신이라고 얻었던 절대자만 그렇게 방어하고 고민하는 그런 뜨거운 모래의 끝이라겠죠. 그럼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에서 뒤에 내고 뭐야? 여기서 견뎌내고 이겨내면 진정한 생명의 본질,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진정한 그 사람의 본질, 어떤 생명을 가진 자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현실적인, 외적인, 겉적인 가시적인 걸 다 없애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1번, 1인칭이란 1인칭 화자가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맨 첫 번째는 나라고 나왔죠. 그죠? 1인칭의 고백적 오조인가요? 맞죠? 독백적이라 해도 될까요? 독백적 오조라 해도 되겠네요. 사자고 있다. 오조가 뭐죠? 말투죠. 2번 역설적인 시적 논리인가요? 맞죠? 역설법을 사용했다고 되고,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이것도 맞고요. 시상을 전개하고, 시상이 뭐죠? 시의 흐름이죠. 전개하고 있다. 현실에서 삶의 본질로 인하여 괴로운 화자가 등장한가요? 뭘로 등장해요? 응? 병든 나무로 등장하죠. 비유해가지고. 4번,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했나요? 대조적 의미 시어가 나왔나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죠?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반복했다겠어요. 찾기도 어려운데 반복했던 자체는 못 찾은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시적 대상은, 시적 대상은 여기서 누가 시적 대상이야? 나이거나? 뭐 아라비아 사막? 알라신? 근데 굳이 골라라면 나밖에 없죠.
그죠? 그걸 어떻게 대조 의미 시효를 반복한 것도 없고요. 4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보기 시에 대한 감성을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윤동주의 별이라는 말이에요. 윤동주 하면 짝꿍이 누구더라? 이육사죠. 둘 다 광복 직전에 돌아가셨죠. 공통점은 우리나라 2대 저항신이죠. 일제시대에 2대 저항신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오조가, 윤동주는 좀 여성적인 오조, 부드러운 오조를 쓰고, 이육사는 남성적인 오조를 쓰고, 성격만 보더라도 윤동주는 자아성찰, 자기를 반성하는 성격의 시를 많이 썼고, 이육사는 의지적인 시를 많이 썼고, 그죠?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별 헤는 밤도 당연히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광복이나 독립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일제치하 현실이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괴로워하거나 자아성찰하거나 이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번 그런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이란 단어가 등장했네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자, 별도 긍정적인 단어일까? 부정적인 단어일까? 긍정적인 단어이겠죠. 그러면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하늘에 별을 다 헤일 것 같아요. 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은 긍정적이니까 별을 세는 거야. 별을 보면서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 별이 긍정이다고 부정적이다고, 긍정적이다고 이제 다 못 해낸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별을 헬 수가 있죠. 근데 다 헤지 못하는 것은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이래. 이해 된가요? 쉽게 아침이 오면 별을 왜 못 세죠? 사라지죠. 그러면 좀 부정적 같죠? 그러면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 이 파트는 별을 헬 수 없는 현실적인 뭐야? 제약이죠. 현실적인 제약. 근데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럼 내일 밤이 또 다가오겠죠. 그럼 또 뭐가 뜰까? 별이 뜨고 또 보이겠죠. 그럼 그때 다시 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 말은 아직 희망적인 건 있어 없어? 있고, 오히려 급박해 아니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없어? 있죠. 마음의 여유죠.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다음 또 밤이 오기 때문에 별을 셀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같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절망적이야, 희망적이야? 그렇죠. 희망을 말하고 있네요. 희망을 말하고 있죠. 그만 내일 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별을 헤아릴 수가 또 있음. 아직 나의 청춘이 다진 까닭이야. 아, 청춘이 나이 좀 남아있어. 죽는 것도 아니야. 희망적이죠.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가 다 생각이 나고 그립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을 헤아리면서 방금 같은 것들이 다 어쩐다? 생각이 나죠. 그럼 맨 위에 있는 별은, 아까 별은 뭐하게 하는 매개체야? 세상의 매개체죠.
그럼 별을 보면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를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한번 더 말하고 다 끝나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어머니죠. 자, 정리를 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한가 동시에 그리움의 매개체가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누구다? 어머니였을 것이다. 1번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자,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를 청자로 설정했나요? 청자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냥 독백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화자의 내면과 갈등 관계에 있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비판 제시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죠. 3번 별은 시청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 된다. 그럴까요? 그렇죠. 긍정적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긍정적 의미에 왜? 이상, 동경, 시, 사랑 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일까요? 현실적 욕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 다음 넘겨서 윤동주의 길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제목이 길이네요. 자, 길인데 시를 봤더니 잃어버렸죠. 그죠? 담이 있죠. 담 저쪽에 뭐가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 잃어버렸잖아. 그죠? 담 저쪽에 뭐가 있어? 한글 못 읽어요? 담 저쪽에 뭐가 있냐고. 담 저쪽에 뭐가 있냐고. 나 읽을 때 멍하니 있었지. 읽을 때 미리 생각을 해봐. 아니면 복습해갖고 오든지. 담 저쪽에 뭐가 있어? 내가 있잖아. 응? 그걸 찾으려고 길을 나서고 있잖아. 내가 누구 찾아가는 과정이야.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담 저쪽에. 그죠? 근데 담에 담이 담 저쪽에 내가 있는데 나를 찾아야 되는데 담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로 막혀 있어? 쇠문으로 막혀 있어 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 이해돼요? 자, 길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아직까지는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화자가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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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길은 돌담, 이 돌담이야. 돌담을 끼고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돌담은 끝부분 읽어봤지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지. 왜? 담 저쪽에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돌담이 장애물이잖아. 장애물이죠. 담은 쇠문을 굳게 다 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더 장애물이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두려워. 길은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긴 그림자의 이미지가 긍정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으로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이 파트는 보세요. 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가 길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타고 앞으로 저녁이 되고 밤이 되겠죠. 그래서 쓸쓸한 안 좋은 이미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긴 아침에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어디로 통했어? 아침으로 통했어. 그러면 갈 길이 막혀서 끊긴 거야? 아니면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을 열릴 수가 있다는 희망적이죠. 이대로 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 했잖아. 길이 길이 통했다고 아침으로 또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갈 수는 있을 수 없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랬죠. 하늘을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이 하늘이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어? 나를. 현실적인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담 저쪽에 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 거야. 현실적인 나를 뭐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만들죠. 담 저쪽에 있는 진실된 본질적인 자아를 어찌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태양이 태양이란다 소리 뭐였죠? 하늘. 하늘을 보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러면 하늘을 보면서 내가 뭐가 되죠? 깨닫고 있죠. 깨달음에 뭐가 되는 거야? 매개체. 깨달음의 계기가 되죠. 뭘 깨달았을까? 결국 뭘 잃어버린 거야?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잃어버렸지. 예? 근데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 잃어버린 나를 어찌한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이제 이 화자를 윤동주로 본다면 윤동주가 창씨경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현실적인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정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게 돼요? 이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습을 진정한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진정한 내 모습으로 가고 싶었지만 뭐가 있어? 돌담으로 막혀있고 쇠문으로 잠겨있어 못 가. 그러고 저녁을 맞이해. 해가 졌어. 그림자는 길게 들어있어. 근데 그 사이에서 하늘을 봤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이해 돼요? 안 되면 빠이고. 그래서 이 하늘이 결국 깨닫기를 해주고 예, 또 자아성찰이 매개체도 돼야 한대? 되죠. 그러면 절망적으로 만들게 해줘? 체념 한탄하게 만들어줘? 아니면 의지적인 감정을 갖게 해줘? 그렇죠. 의지적인 감정을 갖게 하죠. 의지, 새로운 의지를 북돋아주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의 묘사를, 내가 가고 있는 현장 이 길의 묘사를 풀 한 폭이 없는 길 그랬죠. 좋게 묘사했어? 안 좋게 묘사했어? 안 좋게 묘사했어. 이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거다. 이 내는 좋은 나야, 안 좋은 나야. 좋은 이상적인 자, 본질적인 자, 내면적인 자, 좋은 자. 그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거다. 이거 내가 사는 것은 이 내는 누구야? 현실적인 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은 것이 뭔데요? 본질적인 자, 본문 있는 말로 하면 나죠. 그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 진실된 자, 상실된 자아를 찾아가고 있네요. 참된 자아를. 그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희망하고 평가하면 찾을 것 같아. 왜? 찾아가는 길의 묘사를 보세요. 담 때문으로 닫혀있지만 아침에 저녁이 되는데 저녁에서 어디로 통해? 아침으로 통한다고 했어요. 이해 돼? 항상 이 길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것 같죠. 왜? 계속 하늘이 있으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니까. 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상승의 이미지, 다른 말로 상승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상승적 이미지 반대는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일까요? 부정적인 이미지일까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승적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강적 이미지, 하강 이미지는 부정적인, 그렇죠? 쓸쓸함,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좀 하강적인 거고, 희망적이다, 뭐, 막, 이런 것들은 상승적 이미지입니다. 상승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는 전에서 아침을 통하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쓸쓸하죠. 그렇지 않나? 근데 생동감이 부각된다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없죠. 생동감이 뭐야? 가만히 있어야 돼. 사정없이 움직여야 돼. 역동적이어야 되죠. 역동적이어야 생동감이 돼.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나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생동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했어? 상승의 이미지 그랬죠. 그러면 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정적인 이미지잖아? 그러면 상승 이미지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독백적 오조로 조용히 쓰고 있잖아. 뭐하기 위해서? 자아성찰하는. 2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서리법이 있나요? 없죠. 체념적 정서도 없습니다. 수미상관 구조가 있나요? 없죠. 아, 수미상관을 구조를 하게 되면 시적 안정감을 주는구나. 수미상관을 하면 네 가지 효과가 있다겠죠. 첫 번째는 뭐야? 운율 형성. 두 번째는 뭐였더라? 의미 강점. 세 번째는 뭐였나? 여기 나와 있는 시적 안정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시적 여운을 준다죠. 4번, 고백적 오조. 맞죠? 차분한 분위기가 가장 정답입니다. 답은 4번. 4번, 기역리언에 해당하는 시역길이 묶인 것. 윤동주 시에서 길은 그의 삶의 여정에 종종 비유된다. 시인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에서 자신을 성찰한대. 길에서도 화자는 장애를 만난다. 장애를 만난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죠? 돌담하고 세문이 있었죠? 참된 자아, 참된 자아가 뭐야? 담 저쪽에 있는 나, 잃은 것, 그죠? 그 다음에 담에 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질문 쉬었다 하겠습니다.